수지 성범죄 오해 스튜디오 측 진짜 피해자는 누구일까? 25일 방송된 KBS ETV 연예가 중계에서는 성범죄 피해자를 공개 지지한 수지와 지지 과정에서 전해진 잘못된 정보로 피를 입었다는 스튜디오 측 입장이 전해졌다. 수지는 지난 17일 자신의 SNS에 성범죄 피해를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며 힘을 보탰다. 이 과정에서 수지는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합정 XXXX 불법 누드 촬영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에 동의한 화면을 공개했다. 수지가 해당 청원글에 공개적으로 동의를 한 뒤 동의자 수는 급속도로 증가했다. 하지만 해당 스튜디오 측은 공식 카페를 통해 유튜버 양예원 사건과 우리 스튜디오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스튜디오 대표는 연예가 중계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양예원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 피해자 분께서 촬영했을 땐 2015년 7월이었고 내가 인수해 운영을 한 건 2016년 1월부터다고 말했다. 이어 솔직히 폐업까지 고려를 하고 있다. 누군가 돌멩이 던졌는데 개구리 맞아 죽을 수 있듯이 이런 일이 더 이상 없길 바라면서 이 인터뷰도 하는 것이다며 앞으로 영향력 있는 분들이 언행이나 행동을 취할 때는 조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수지는 이 같은 내용을 접한 후 SNS를 통해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해당 스튜디오 측은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 법률 전문가는 정보통신망법상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올렸다고 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지만 수지 씨가 올린 글 내용에 비춰봐서는 비방의 목적이 있기보다는 성폭력 범죄자를 처벌해달라는 글에 동의한 뜻이 더 크다.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법률 전문가는 실무상으로는 보통 SNS 관련 문제의 정보통신 방법을 적용하기는 하나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도 배제할 수는 없다며 민사상으로는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이 있더라도 손해배상이 가능하다고 전했다.